예, 금산별곡 금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기 모았던 버섯들 나가는 날인데, 오늘 워낙 버섯 양이 없어서 예, 종류별로만 소개를 합니다. 시장 가도 이게 무엇일까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염장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으로는 바로바로 저기 해서 하면은 생버섯으로도 이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염장을 해야 됩니다. 염장을 해야 예, 오래 예, 할 수도 있고 또 혹여 모를 그런 안 좋은 버섯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예, 혹여 모를 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지금 채취하는 버섯 딱이 식용만 거의 분류를 합니다. 식용만 예, 이런 거는 조금 저기한 것들이 있는데 쓴맛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런 치레기들 이런 건 치레기들이고 그래서 한맛어 우리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아시는 이웃님들 블로그 이웃님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예. 같이 맛이나 보자고 하는 취지나 아니면 아는 지인네 가게 예, 아직은 뭐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염장을 했을 때에도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흰둘레 그물버섯입니다. 아주 맛있는 우수 식용균인데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비단 그물버섯인데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좋아하는 버섯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잡습니다. 이게 예, 좀 작긴 한데 말벌버섯입니다. 이렇게 이 하얗게 속이 하얀 것만 어린 유균만 식용하는데. 예, 굉장히 맛이 독특합니다. 어디 잘 찾아보면 많을 텐데, 그래서 버섯도 여기저기 많이 나눔을 해서, 요거는 딱 봐도 능이죠. 예, 많이 못 따서, 요런 거는 조금, 예. 아니, 그냥 말릴려 했더니 잘안 마르더라고. 발릴 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 예, 맛이 아주 좋은 그물버섯 중에 하나인데, 예, 무슨 멍게 먹는 식감이래나 해산물 먹는 식감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거 요즘 요갓 지름이 이렇게 나오죠. 예, 이 대가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거는 털밤 그물버섯입니다. 아주 식감이 좋은 고급 버섯이에요. 예, 그물버섯 중에서도 예, 요쪽 같은 건다 지금 그물버섯류입니다. 예, 그물버섯류가 예, 식감이 아주 좋아요. 예, 굉장히 단단하면서 대가 단단하고 샤브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개꼬리 그물버섯류 이런 게좀 섞여 있고요. 이쪽은 다 그물버섯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물버섯류는 쌀이 버섯도 조금씩 보이고 예, 그물버섯류는 요 해고 요거는 염장인데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일부러 염장에서도 구분을 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푸른 풍선 끈적버섯입니다. 이것도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긴 한것 같은데 예, 식감이 좋고 아주 예, 튼실한 버섯입니다. 예, 풍선 끈적버섯요. 뭐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고요. 예. 요거는, 이건 좀 여름버섯이에요. 제가 염장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양하게 좀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아껴뒀어요. 근데 약간 염장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이런, 조금 저기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외대 덮버섯류죠. 예, 외대 덮버섯. 그런 종류가 들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기 젖버섯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금물버섯류나 그런 것들 대가 아주 맛있는 털반 금물버섯류, 금물버섯류 종류 그래서 제가 이건 솜귀신 금물버섯 까만 거 털귀신 이런 것들 참 맛있습니다. 식감 전골로 하면 맛있는 버섯이고 요거 가장 많은 거 엊그제 한 20kg를 따서 이렇게 염장했더니 실제 무게는 십몇 킬로 12, 3kg 굉장히 많이 줄어요. 오히려 뭐 염장하면 더늘 거라 생각했는데 생무게보다 염장 무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킬로로 얼마씩 받긴 하는데 택배비 빼면은 뭐 얼마 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경비도 안 나오는 일 같기도 하고 좀 그러고 요거 갓버섯류죠. 요즘 늦게 따서 그러나 아주 탱글탱글하고 싱싱하니 좋습니다. 갓버섯 구워 먹는 버섯 중에 갓버섯이고 요거는 뭐말안 해도 알수 있는 가지버섯 색감 참 좋습니다. 색감 참 이렇게 해서 지금 전자저울이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이절로 했는데 어차피 넉넉히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해서 한 2kg 정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전골 기준으로 전골 샤브 기준으로 한 3-4냄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2kg 한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이 아닌데 뭐 어차피 뭐 몇만 원에 이렇게 해서 이런 귀한 잡버섯을 맛볼 수 있다는 거. 뭐 대놓고 아직까지는 올해 좀 많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늘버섯입니다. 그늘버섯류 종류 뒤가 까맣죠? 뒤니까 까만 그늘버섯류 종류가 간혹 보이고 우산버섯류도 있을 거고 일단은 도감 기준으로 식용버섯을 위주로 합니다. 저는 무조건 끈적버섯류 이런 것들 끈적버섯류 이거 굉장히 맛있는 비단 그물버섯류 이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버섯에 이거는 그늘버섯류 같아요. 이게 딱 봐도 염장이 돼서 그늘버섯류나 이게 습그늘버섯류 요게 말라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염장이 좀 오래되면 그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염장해서 이런 거는 쌀이버섯이죠. 이런 것들 조금씩 나눠서 많은 양대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맛보는 이런 뭐 물질보다도 같이 노나 먹자는 취지에서 하는 일이니까 가고 또 아는 식당 지금 오늘 배달 가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제 양이 많지 않은데 필요한 만큼 전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산별고 금산입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능이버섯 맛도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금산별고였습니다.